거기서는 마이너스 30은 뭐야? 아, 엄청 좋아. 참. 드디어 단딸이면 결과 나온다? 승무원? 제발? 그래,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간절히 원했고 바랬던 일인데. 야, 근데 너 왜 더 멀리 있는 학교를 지원했냐? 자주 보지도 못하잖아. 에이, 자주 오면 되니까 뭐. 걱정 마. 야, 붙은 다음에 얘기해라. 좀 멀어지나 보다. 어? 정준호! 어? 야, 뭐야! 뭐야! 아이. 야! 정준호? 아, 이제 불안하다. 야, 혼밥 레벨 대박이네? 고깃집에 혼자 왔어? 아, 아니거든. 아, 친구 올 거야. 어, 이쪽은 친구? 어, 이진아. 내 친구 정준호. 인사해, 우리 동갑. 안녕. 뭔가 느낌 오죠? 아, 뭔가 연결될 것 같아. 아,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합석 갈까? 아하. 뭐냐? 일행 있다며. 아니, 아니, 구리 먹는 것보다 내시 먹는 게 더 맛있잖아. 말이라도 못하면. 이진아, 괜찮아? 그래. 혼자 친구 기다리기 뻘쭘할 텐데. 앉아. 사실 합석 안 해도 이상해. 그것도 이상할 때. 나도 저럴 때 많이 했어. 아, 거짓말하지 마. 어떻게 알았어. 합석하는 사람이 없더라고. 왔냐? 너만하면 끝나니까 좀만 기다려. 아, 야, 엄마. 아, 미리미리 끝내놨어야지, 참. 아, 인사해. 내 친구야. 안녕하세요. 준호 친구 조재영이라고 해요. 나 앞치마만 좀 벗고 올게. 어. 어, 눈빛이 변했는데? 뭔가 찌릿했어. 어, 이분하고 되는 거예요, 그러면? 누구랑 될지 몰라요? 고기 더 가져다 줄까요? 나 사장님이랑 친해서 고기 무한리필이거든요. 이따 가져오고. 자, 고깃집 알바생의 고기 굽는 실력 좀 보여줘. 아, 또 고기 잘라주는 남자. 뭐 어때서? 섹시하죠. 뭐, 에이, 무슨 고기 잘라준다고 섹시해요? 제가 와이프 그렇게 만났어요. 아, 진짜요? 고기 잘라주다가? 예, 예, 예. 파채랑 상추랑 싸 먹어봐. 이 집 파채에 참기름이 팍팍 들어가서 맛있거든. 맛있어? 네? 아, 맛있네. 처음엔 과한 친절함이 부담스러워. 고기 많이 먹어. 어, 어. 영, 별로라 생각했어요. 어, 의심이 들만도 하거든. 나한테만 저러는 거 아닐 것 같은데? 라는 의심. 나 항상 의심해. 나한테 친절하면. 내 돈 노리는 거다. 어, 친해져서 지금 놀러 온 거 아니에요? 아, 난 항상 이렇게 고딩 오빠 집 나오면 불안해. 집 나오면 안에 들어가면 안 돼. 항상 불안해. 고맙습니다. 아, 나 진짜 배고팠다고. 아. 야, 이거 챙겨줘. 아, 야, 야, 빼박이다. 되게 세심한 남자. 잘 챙겨주는. 여기. 응. 고마워. 야, 조재영. 내 그릇은 왜 이 모양이냐? 야, 그냥 먹어. 봐, 쟤는 그릇 없어도 이렇게 잘 먹잖아. 먹어. 야, 천천히 좀 먹어줘. 맛있어? 진짜 맛있다. 아니다. 항상 스페셜해, 나한테만. 그러니까. 열리지, 마음 열리지. 그러니까. 흔들리죠, 흔들리죠.